그날 오후 내리던 비가 그치고 남자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야 됐어. 많이 끓었으니까 이제 잘 우러났을 거야. 아 냄새. 전날 오후에 끓이기 시작한 세 가지 약초, 오가피, 꾸지뽕, 우술. 그렇게 꼬박 하루를 끓여 우러난 진액입니다. 색깔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바로 한 잔 담아보네요. 혹시 이게 그 허리병이 됐던 거예요? 하하, 이거 참 눈치는 참 빠르구만. 이게 이것이 비밀이야. 갈 때까지 갔던 그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비법. 바로 세 가지 약초를 달인 물입니다. 아, 쌉싸름하면서 향기 있는 것이 아주 그냥 잘 우러나네. 아,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귀한 약초물을 쌀에 붓는 남자. 아, 뭘 하려는 걸까요? 이 약초 액으로 밥을 해서 비리 양반 그동안 고생한 것 한 번에 싹 회복을 시켜주려고 이렇게 약초액 밥을 해주는 거야. 물 대신 약초 달인 물로 짓는 밥. 거기에 오가피나무 줄기까지 듬뿍 넣는데요. 건강하고 맛있는 밥이 되거라. 그의 기까지 가득 받은 무쇠속. 그렇게 침을 삼키며 기다리던 밥이 완성됐습니다. 건강을 위해 그가 매일 챙겨 먹는다는 오가피 약초. 향기 봐. 이름만 들어도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진한 녹색을 띠는 밥. 오가피의 향이 밥 안에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거기에 약초물과 된장찌개, 직접 키운 무공의 채소들까지 더하면은 천하제일 건강 밥상이 완성됩니다. 그 약초 달인물에다가 이 오가피를 갖다가 다 같이 쪄서 이렇게 하니까 이 색깔이 그냥 예술이잖아, 예술. 오가피의 성질이 따뜻합니다. 또 쌀의 성질도 온성을 가지고 있죠. 몸에 기운이 없어서 처져 있을 때는 몸에 냉기가 돌 수밖에 없습니다. 쌀의 따뜻한 성질과 오가피의 따뜻한 성질이 합해서 원기를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쌀에 있는 당분이라든지 미네랄들은 오가피를 만났을 때 더욱더 몸에 흡수가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기 회복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찾은 건강 밥상을 놓고 제작진과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오가피 약초밥. 제일 먼저 그 밥맛이 궁금한데요. 오가피 향이 제대로 우러난 것 같은데. 그렇지. 호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 영문의 특별 메뉴 밥이야, 오가피 밥.